안녕하세요. 제이슨 뉴단의 류청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의 중형 SUV GV70의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봅니다. 실내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 중에서도 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된 대형 26인치 OLED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요. 좀 먼저 출시된 GV80에 쓰인 것과 이제 같은 구성인 거죠. 이전에는 계기판이 대시보드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대시보드 위에 따로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디스플레이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으면서 전반적으로 시선이 아래로 내려오고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가로로 넓게 펼쳐진 그런 형태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이 실내를 한 바퀴 휘감는 듯한 분위기로 펼쳐져 있는 이 가로 디자인 요소 안에 들어가 있던 이 중앙 송풍구가 이 둥근 요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GV70의 실내 디자인의 특징 중 하나였던 이 타원 요소 안에 이 송풍구와 여러 가지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터치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눠서 구성을 해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공기 조절 장치 인터페이스도 다기능 터치 인터페이스로 바뀌면서 좀 더 화려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때문에 계기가 여전히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이 디지털 계기판을 쓰는 차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딱 스티어링 휠이 정보를 딱 가리는 위치에 놓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고요. 어쨌든 정보의 영역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 디자인의 기능성과 디자인의 어떤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타협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인 그래픽 디자인 구성이라든지 이 메뉴들의 이 애니메이션 이런 부분들은 뭐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조작의 감이라든가 이 터치 했을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또 속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네시스 GV80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요즘 많이 쓰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를 쓰는 대신에 평면 디스플레이를 쓰기 때문에 이 넓은 화면에서 이 끝에 부분에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손을 많이 뻗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물론 GV70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위쪽에 분리되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를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조작하기가 편리해진 것은 사실이죠. 물론 조작성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센터 콘솔에 자리 잡고 있는 다기능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기조절 장치 인터페이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센터 콘솔 전체의 디자인도 좀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이 약간 곡면을 이루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곧게 뻗어있던 윗면이 곡면을 이루면서 컵홀더 앞쪽에 있던 수납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분 변경이라든가 모델 체인지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면서 수납 공간도 좀 늘리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변화인데 오히려 수납 공간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GV70는 실내에 약간 좀 곡면이라든가 곡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좀 부드러운 둥글둥글한 요소들을 많이 썼었는데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서 달라진 스티어링 휠은 정석에 가까운 3 스포크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고급스러운 느낌은 충분히 주고 있죠. 질 좋은 가죽으로 감싸 놓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스위치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놨고요. 이 터치 인터페이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자주 쓰는 기능들을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지정을 해줄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들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시승차는 풀 옵션이기 때문에 파퓰러 패키지 2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컨비니언스 패키지에 포함된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들을 꼽자면
무드 큐레이터 기능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무드 큐레이터는 말 그대로 실내의 분위기를 그때그때 맞춰서 다양한 분위기로 연출을 해서 실내 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인 거죠. 설정되어 있는 기능은 바이털리티, 딜라이트, 케어, 그리고 컴포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몇 가지 기능들, 음악이라든가 조명, 그리고 공기 배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향수, 그리고 시트의 마사지 기능,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오디오 시스템의 음악 재생 모드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차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는 화면에 나오는 이 그림의 애니메이션도 이루어지지만은 주행 중에는 정지 상태로 바뀌고요. 각 무드에 맞는 음악 같은 경우에는 재생 시간이 제법 긴 편이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음악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행 중에 이런 거를 듣게 되는 것보다는 정지하고 있을 때, 정차하고 있을 때에 더 잘 어울리는 그런 무드 큐레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나오는 차들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있지만은 국내의 오디오 서비스들, 지니 뮤직이라든지 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드파티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이 확장되었다는 점에서는 반갑게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돌비 애트모스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이 돌비 애트모스 음향을 지원하는 음원을 이용을 해야만 돌비 애트모스 시스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실내에서 이런 입체 음향을 들을 수 있다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뒷좌석은 중형 SUV로는 아주 넉넉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의 적당히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좌석에 비하면 앉는 부분의 높이가 약간 높은 편이고 시트의 쿠션 자체도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탄탄한 편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굴곡은 있는 편이지만 몸을 잘 감싸주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성격의 앞좌석 중심 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뒷좌석의 어떤 착좌감이라든가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너비는 이 정도 크기의 어떤 SUV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여유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지만은 후륜구동 방식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센터 터널이 높이 솟아올라 있는 이런 바닥 때문에 3명이 나란히 앉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도 도어 쪽에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두 명이 편안히 앉을 수는 있지만은 가운데 앉는 사람은 어쨌든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고요. 이 접이식 팔걸이의 너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운데 부분의 공간이 아주 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나오는 편이고요. 머리 위 공간 같은 경우에도 파노라마 선루프가 지나고 있지만은 이 머리 위로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시트 앉는 부분 옆에 있는 레버를 이용을 해서 등받이 각도도 어느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바짝 세웠을 때는 좀 불편하지만은 적당히 편안한 자세를 갖추고 앉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각도 조절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지만은 등받이를 많이 누웠을 때는 이 앉는 부분의 높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편한 자세가 나오고요. 그 밖에 뒷좌석을 위한 편의 기능은 이 센터 콘솔 뒤쪽에 있는 송풍구, 당연히 이 정도 차급의 차에서는 있어야 할 항목이고요. 역시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뒷좌석에 온도 조절 기능, 그리고 열선과 옵션인 통풍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통풍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V70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조금 좋은 평을 들었던 옵션인데 사실 동급의 프리미엄 브랜드 SUV들에서도 이 뒷좌석 통풍 기능은 흔히 볼 수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전히 매력 있는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탑승자가 쓸수 있는 USB-C 충전 포트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220V 전기 제품을 사용을 할수 있는 소켓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 옆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수납식 햇빛 가리개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중형 SUV 기준으로는 아주 매력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체의 크기에 비해서는 뭐 뒷좌석 공간이라든가 트렁크 공간의 크기가 아주 넉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실제로 트렁크 공간의 크기를 보면 소형 SUV의 조금 큰 모델들과 비슷한 수준의 공간을 갖추고 있고, 대신 전반적인 트렁크 안쪽의 마무리, 마감 처리한 부분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뒷좌석 등받이를 6대4 비율로 나누어서 접을 수도 있는데요. 뒷좌석 아래에 있는 네버를 이용해서 등받이를 접을 수도 있지만은 트렁크 벽면에 있는 네버를 이용해서도 접을 수 있어서 사용 편의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완전히 트렁크 바닥과 평평하게 이어지진 않지만은 그렇게 큰 각도를 이루지 않고 꺾이기 때문에 큰 짐을 싣기에는 그다지 무리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뒷좌석 등받이를 접었을 때 앞좌석으로 짐이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물망 같은 것들이 좀 추가가 된다고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런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차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가 상당히 고급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손상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배려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차감은 비교적 안정감 있는, 그러면서도 탄탄한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식으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적당한 탄력이 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승차감입니다. 차체 아래쪽은 비교적 끈끈하게 노면을 붙들고 코너를 돌아나가고 요철에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면서도 차체 위쪽이 약간 좀 묵직한 느낌이 있고, 좀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 있는 그런 느낌이 살아있어서, 묘하게 GV80와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은, GV80에 비하면은 조금 더잘 정돈된 그런 승차감을 나타냅니다. 서스펜션 구성은 앞이 맥퍼슨 스트럿, 뒤쪽이 멀티링크인데요. 후륜구동 기반의 플랫폼을 갖춘 차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그런 서스펜션 구성이죠. 지금 시승하고 있는 가솔린 3.5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면의 요초를 미리 파악을 해서 서스펜션 댐퍼를 알맞게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큰 틀에서는 노면 요철을 알맞게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일반적인 서스펜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은, 대신에 노면 요철이 주는 충격, 이런 부분들을 적당히 누그러뜨려 주는 데에는 일맞은 역할을 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자잘한 요철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알맞게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잔진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주기가 비교적 큰 요철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다만 다양한 조건의 노면들을 지나다 보면은 어중간한 요철들이 이어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오히려 차체의 움직임이 조금은 부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는 곳은 아무래도 좀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그런 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승차감에서 조금 재밌게 느껴지는 특성 중에 하나는 요철을 지난 다음의 반응인데요. 앞쪽 서스펜션은 비교적 무난하게 충격을 받아들이고 풀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졌는데, 뒤쪽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탄탄하게 충격을 받아들였다가 약간은 부드럽게 풀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철을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약간 부드럽게 출렁하는 느낌을 주지만은 곧바로 다시 자세를 바로잡는, 그래서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요철을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조율한 것이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 조작만 아주 알맞게 한다고 한다면은 아주 편안하게 요철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은 일반 모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정도, 이런 차급의, 이런 성격의 차에 알맞은 적당한 스포티함을 부여한 그런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엔진은 V6 3.5L 가솔린 트윈 터보고요. 최고 출력은 380마력, 최대 토크는 54kg입니다. 이 정도 차에서는 충분한 출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특히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1400rpm부터 시작해서 4500rpm까지 고르게 이어집니다. 사실 대외기량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저 rpm부터 두툼한 토크가 꾸준히 이어져서 가속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터보 엔진을 씀으로써 그런 토크 특성을 아주 일찌감치 끌어올려서 꾸준하게 적당히 높은 RPM까지 이어지도록 만든 것이 엔진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꾸준히 가속을 이어나가다 보면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없이 아주 박력 있게 힘차게 속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가속의 강렬함은 짜릿함까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아주 강렬할 정도는 아닌데요. 차체 곳곳에 좀 경량화할 수 있는 소재들을 여러 곳에 쓰기는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차가 무겁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기반의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은 가속을 할 때 주로 앞바퀴로 구동력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앞쪽이 차체가 들리는 현상이 많이 누그러지고 또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이 차가 가속할 때 쏠리는 느낌, 뒤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느낌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속의 강렬함 이런 부분들이 조금 둔하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느껴지는 가속에 비하면은 속도계 바늘이 올라가는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다만 속도 영역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힘의 여유도 이어지지만은 서스펜션의 좀 부드러운 느낌도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간의 안정감이 약간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차를 쓸 때에는 이렇게 주행감각, 승차감,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안감을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힘에 좀 여유가 있고 가속이 빠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한 서스펜션을 쓰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감각을 좀 더 느끼고 싶은 분들은 스포트 패키지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면이 좋지 않은 곳, 또 포장 상태가 고르지 않은 이런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아주 탄탄하지 않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히 다져진 이런 비포장 도로에서는 아주 불편하지 않은 느낌으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노면을 지나갈 때 필요한 터레인 모드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한번 눌러주면 터레인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여기에서 오토 모드, 스노우 모드, 머드 모드, 샌드 모드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필요한 노면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주행을 하면은 알맞게 ESC 시스템이 브레이크 그리고 엔진 출력을 제어를 해서 어렵지 않게 험한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실 기본 타이어가 온로드 약간은 고성능에 알맞게 만들어진 타이어를 끼우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험로를 다니기는 좀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아주 험하지 않은 조건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길을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는 상당히 조용한 편입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회전수 변화에 따른 소리의 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은 알맞게 방음 처리된 상태로 걸러져서 실내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배기음이나 엔진 소리나 이런 부분들 전혀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차체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소음들이 상당히 적은 것이 인상적이고요. 타이어와 노면이 접촉하면서 생기는 그런 소음들은 상당히 적게 들려옵니다. 이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간 차에 적용이 되는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주행 모드는 대부분 그렇지만
에코 모드와 컴포트 모드의 가속감의 차이라든가 엑셀러레이터 반응의 차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긴 하지만은 대단히 큰 건 아니고요. 대신 스포트 모드에서는 엔진 소리가 좀 더 강조되는 이 소리의 강렬함 그리고 회전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변속이 되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조금은 더 박력있게 달리는 느낌을 줍니다. 적당히 무거워지는 스티어링도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하고요. 일반 도로에서는 좀 느끼기 어렵지만은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약간 빠른 페이스로 달릴 때 차가 움직이는 느낌들은 확실히 좀 덩치가 있고 차체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는 차다라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지만은 상당히 하체는 끈끈하게 노면을 잘 붙잡고 돌아나갑니다. 시승차에 끼워진 21인치 타이어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합세를 해서 접지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요. 비교적 중간중간 만나는 이런 요철에서도 차체가 튀는 느낌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감 있게 코너를 돌아나갈 수 있습니다. 대단한 운전 재미를 느끼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알맞은 정도의 스포티함을 느끼면서 차를 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본기는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동을 할 때 차가 거칠게 속도를 줄인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담력은 조금 약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페달 반발력은 어느 정도 있어서 꾸준히 꾹 눌러서 밟아야 그에 알맞게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속도 영역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은 제동력 자체가 약한 건 아니라서 적당히 힘을 주면은 비교적 고르게 속도를 잘 줄이는 편이고요. 페달의 반발력을 조금만 약하게 만들면은 훨씬 더 매끄럽게 속도를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고속주행 중에는 그런 정도의 담력을 갖고 페달을 움직일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안정감 있게 속도를 줄이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ADS 시스템도 골고루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티어링을 개입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기능,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이런 부분들 다 잘 갖춰져 있고요. 다만 차로 중앙 유지 보조 기능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선형을 매끄럽게 따라가기보다는 차선을 감지해서 차로의 중앙을 계산을 해서 맞춰나가는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코너가 부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곳에서는 차도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꺾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주변 상황에 알맞게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어해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디젤 차라든지 토크가 큰 엔진을 얹은 차들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요. 스톱 스타트 기능이 작동을 해서 정차 중에 엔진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시동이 걸릴 때 이 엔진이 이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그 비틀림 현상이 차체를 약간 흔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요.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이 차에는 디지털 룸미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디지털 룸미러들이 그렇듯이 약간 시선을 돌렸을 때 보이는 영상이 약간은 어색해 보입니다. 리프레시 레이트를 높여놔서 뭐 영상이 나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눈의 초점을 바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뭐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어서 필요할 때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라든가 짐을 많이 실었을 때 후방을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색감이 좀 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좀 현실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은 제네시스 SUV 라인업에서 GV60를 제외하면 GV70, GV80가 주력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GV80가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모델이긴 하지만은 GV70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만큼 가격에 어울리는 상품성을 골고루 잘 갖춘 모델이었다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GV70 부분 변경 모델은 차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소비자들 피부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개인적인 취향에 알맞은 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발전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룬 측면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행과 관련된 특성에서는 아주 크게 진일보한 특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본기가 워낙에 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명분도 사실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조금 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에 어울릴 만한 그런 세부적인 그런 기능의 변화들, 우드 큐레이터라든지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의 여러 가지 기능들, 이런 것들이 더 보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이전 GV70이 갖고 있었던 빈틈들이 메워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V70 부분 변경 모델의 시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뉴단의 류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